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믿는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데, 내가 믿는 거는, 그건 내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시고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믿게 해 주시지를 않는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믿게 해 주시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믿게 하는 방법은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주시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믿음이라는 선물을 줘서 그 사람이 믿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무나 놀랍다. 이런 거, 이렇게 믿는 것을, 그게 이제 진짜 믿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고, 이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믿음을 줬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을 때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죠? 성경 그, 요한복음 5장 24절 봐.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도 감동되는 것도 없고 감사한 것 같지도 않고 구원 받았대. 그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진짜 구원 받은 건가?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건 이제 지식적으로 받은 거예요. 지식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댕겨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버려도 제자들은 믿었어요. 뭐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뭐라 그래요?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좋은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해. 안 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실제로 고기 잡기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참 한심한 일이요. 예수님이 3년 반을 그렇게
댕기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제자들이 보고 그래도 성령이 없으면 그냥 흐지부지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개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아서 흐지부지해요. 그럼 왜 성령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냐?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뭐가 차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고 와 하고 어떤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을까? 그리고 뭐 필요 없다 그럴까? 물을 생각하면 돼요, 물. 예, 물을, 성령을 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물을 주면 널름 마시고 캬 그러겠어? 목마른 사람들이야. 지금 물이 필요해. 물이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그 물이 캬 필요한 사람. 이 물을 탁 받아서 탁 마시면 뭐예요? 와, 감사합니다. 막.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이 안 말랐어. 네. 목이 안 말랐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줘야 되겠는데, 제자들은 목이 별로 안 말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고기 잡는데 찾아왔어요. 그 제자들이 고기 잡이 하는데 찾아왔대요. 이게 말이 안 돼. 복음을 배워놓고, 이게 불이 안 붙었어. 그러니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 전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대개 지식적으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할 생각 없어요. 그죠? 그럼 막 천국 간대. 얼마나 좋니? 뭐 이 정도야. 이거는 사람들에게 어디 전해야 돼. 그렇죠. 전하면, 와, 정말 그래? 그래가지고 그 갈급하던 사람, 목마르던 사람들이 그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 제자들을, 그 참, 김 빠진 제자들,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고기잡이 하는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아,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탁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살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야. 움직이지 않아. 심장도 안 뛰고. 다 심장도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뭘 불어넣어서요? 네. 생기. 그것을 생명의 숨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컴퓨터가 아무리 신품이라도 뭐가 들어와야 돼? 전기가 탁 들어와야 돼. 그래서
성령을 안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줘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급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병 낫는 걸 이렇게 보면 병 나야 되겠어 나는. 네? 정말 병 낫기를 뭐예요? 갈급한. 어떤 수를 쓰든지. 근데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뭐 별 수가 없어, 그렇죠? 또 낫느냐고 물어봐도 병원 치료는 안 난다. 그러나 나는 나아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인터넷 들어가 본다고. 무슨 방법이 또 있겠지. 아시겠죠? 포기한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나는 나을 거야. 들어가서 이것도 들어보고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온갖 군데 다 들고 조사를 해요. 그러다가 뭐예요? 이거야. 내가 번쩍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서 들어. 와, 나 설악산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화끈한 거죠, 그렇죠? 제가 오늘, 저녁 식사 때 아주 화끈한 여자를 만났는데, 저기, 광주 댁이요, 저기서도, 최장암, 근데 딱 보니까, 아하. 이 사람은 뭐예요? 낫겠다 싶어. 화끈해? 그래서 그러면 신나게 하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광주 사람들이 화끈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광주에서 강의하면 제일 반응이 좋아요. 제일 좋아요. 화끈해. 자, 그래서 어디 가서 강의하면 제일 재미없는 줄 아세요? 충청도. 박수도 잘 안 치고 너무 점잖아. 그렇죠. 이 세계, 제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제일 반응이 없는 나라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 더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노르웨이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냥 조용해요. 그 사람들은 사는 것도 조용하게 살더라고. 거기는 겨울이 굉장히 길잖아요. 여름, 봄, 가을, 이런 게 없어. 그냥 겨울이 쫙 있다가 조금 여름, 봄이 왔는가 싶으면 금방 여름이고, 그럼 또 겨울 돼버리고.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3개월? 나머지는 다 춥죠. 그러니까 추운데 다 가족끼리 그냥 조용하게 살아. 그 사람들 뭐 그냥 조용해. 그리고 말도 그렇게 많이 안 해.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떠들썩하잖아요. 노르웨이 사람 저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금발머리고 파란 눈이고 그런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조용한지. 그 환경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눈 오고 뭐 그런데도 지금 그 소득 수준 제일 높죠. 그 기름이 많이 나고.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고맙다는 말도 미국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해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s a million. 그런데 이 노래 사람들은요, 그 고맙단 말이 뭔지 알아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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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맙단 말이야, 턱. 이야, 자꾸 턱, 턱 그래. 좀, 턱. 턱. 그 저 턱이 무슨, 그 턱이 뭐냐 그랬더니, 그거 영어로 땡큐래. 그래서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슬로 공항에 내렸는데 이제 더 기장하고 이제 승무원들이 쭉 서가지고 내렸는데 손님들 보고 뭐라 그래요? 탁. 탁. 무뚝뚝하게 해가지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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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봤더니 뭐 조용하게 듣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 여러분들은 진짜 강의 장난 재미없는 모양이다. 재미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재미없냐고. 그랬더니 조용하게 웃어.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이제 강의 끝났어. 그랬더니 어떤 아주 점잖게 생긴 신사가 오더니 네 강의 진짜 재밌다. 진짜 감동받았다. 그런데 우리 노르웨이 사람들은 감동 아무리 받아도 조용해. 자,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이렇게 탁, 갈급하고 그러고 있을 때 뭔가 탁, 이거야! 할 때는 어떻게? 이야! 이제 힘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기 잡는 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성령 받아라. 예. 성령 받아. 이제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지금 성령이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성령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해 보면 야 이거 성령 받는 게 진짜로 중요하구나.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찾아서 와서 성령을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성령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 사실 그래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 보면 성령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 네.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것보다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보면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에서 너희들 다 잘했다. 그러나 너희들의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사랑이 넘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경상도 남자니까 이제 경상도 이제 부산에서 갔단 말이에요. 자 가만 보니까 이 경상도 문화가 참 특별한 문화 같아요. 왜냐면 경상도에서는 남자로서 어릴 때부터 크면서 이렇게 뭐 부엌에 들어간다든가 마누라를 뭐 자질구레하게 도와준다든가 그런 거를 아주 그 좋지 않게 봐. 우리 남자 사회에서는. 야, 인마, 뭐 남자가 돼가지고 부엌에서 왔다 갔다. 그 마누라 하게 놔둬. 이제 이런 문화예요. 예. 네. 근데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예. 네. 그리고 또 여자들을 굉장히 뭐요. 이렇게 낮추어서 부르고. 경상도 여자라고 안 불러요. 가시나들이 뭐야, 뭐, 잔소리가 많냐, 뭐, 이제 이런 식이야. 그 여자는, 이런 식이에요. 그 제가 가만 보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온 전국적으로 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전라도 가보니까, 남자들이 참 자상하더라고. 마누라 도와주면서, 그렇지.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경상도 남자로서 뭐요? 꼴불견이야. 저리 이런 쪼다리를 다 했어. 네.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누가 병신이야? 내가 병신이야. 그런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이 경상도 문화, 이 경상도 남자 이 문화는 이게 반기독교적이야. 이거. 근데 그게 이미 이 몸에 탁 배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여자가 남편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시끄럽답니다. 시끄럽다! 탁 할뿐 그건 나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면 뭐든 집에서 나가고. 네. 그런 문화요. 이제 시끄럽다. 시끄럽다. 여자 말은 전부 시끄러운 거야. 아시겠죠? 하나도 가치가 없어. 자, 그런 문화 속에 젖어서, 그거는 반하나님적이야. 근데 그래 놓으니까 그러고 왔는데 이제 턱 결혼을 했는데 아이 시끄러운 여자가 걸린 거야. 시끄럽다가 안 통해. 말 대꾸를 딱 하고 자기 의견을 뭐 내세우고 아이고 막 열받아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뭐 대화를 하다가 꼭 여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막 딱 이렇게 나오면 그 생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열받아 버려. 예.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당신 생각 한번 얘기해 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참 안 되는 거야. 이 경상도 기질로는.
무조건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나아진 거예요. 많이 나아진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불구하고 아직도 일단 열받아요. 일단 그 옛날에는 인상 팍 쓰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약간 열받으면서 이제 한심하다는 이 이제 그게 얼마나 나빠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이건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자꾸 날라 그래. 이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튀어 나와. 그 이게 참 이 몸에 뵌 게 정말 없어지지 않아요. 그 우리 세민 씨 우리 그 꼬마 아가씨가 어디 갔냐? 예? 예? 바람 쐬러 갔어요? 바람도 쐬야 돼.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을 받을 때 내가, 아, 이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순간에, 아, 아니야. 성령이 즉시 상고야. 아니야. 눌러.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성령하고 계속 이 대화를 해야 돼. 아시겠죠? 옛날에는 성령이 없으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게. 가신 아들한테는 버릇을 말이야, 고쳐줘야 돼. 그게 문화라고, 그게 맞는 얘기라고. 어쩌다가 내가 경상도 놈이 이렇게 여자한테 빌빌하게 됐는지 참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이 아가씨가 자기 난소암 걸린 거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고분고분한 여자를 만났더라면 이 반성경적인 경상도 기질이 제대로 안 없어졌을 거라고. 근데 그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밥도 또 맨날 떠다 나르고 이제는 그거 다 이제 어떤 게 어떤 날은 그래요. 내가 이게 미쳤지. 네. 그래서 그게 다 이제 그렇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래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그러나 변화가 점점 되면서 점점 힘이 안 들어가면서 점점 힘이 안 들어가면서 힘이 들긴 드는데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짝을 지어 줬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야. 왜? 그렇게 점점 해가지고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니까 기뻐요. 여기도 기뻐? 예. 오케이. 지금 마누라 살리려고 지금 예. 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래서 보기 좋죠. 네, 보기 좋죠. 그 이렇게 다 사랑을 주니까 마누라도 훨씬 더 이뻐졌어요. 그죠? 예. 네. 본인이 직접 거울 봐도 그렇잖아? 그렇지. 예. 네. 아주 이쁘셔서 폈어, 폈어. 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예. 네. 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러 간다. 우리가 또 고기 잡는데 뭐 다 또 고기 잡고 돈 벌고 뭐 이러다 보면은 아니잖아. 그래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뭐 그 당시 신약 성경은 없죠. 그러니까 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인 줄을 모르면 그거는 유대인이 유대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직도 율법 지키고 아직도 계명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5장.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은 구약입니다. 뭐 예수님이 하는 말이니까. 그 당시 신약 없었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이 구약 성경이 곧 뭐예요? 누구에 대하여? 나 예수에 대하여. 네? 예수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쭉 한 것이 모세율법이요. 예언자들의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와서 어떤 분이며,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이루려 왔다. 그래서 다 뭐요? 이루었다. 요거를 제가 몰라서 안식일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었다라는 말이 이 말을 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 박사, 그 안식교 이단이야. 그 왜 이단인지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래도 그걸 올바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 그때 제가 물었을 때 이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 구약 성경,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 얘기다?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어버리면 이제 구약 성경은 뭐예요? 이제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단이야. 그러면 잘 알아들었을 텐데.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역공을 하죠. 야, 율법 1.1획도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너희들도 지켜야지. 그럼 뭐 말은 못해.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야. 야, 역시 안식일 교회가 진짜야. 이래서 그냥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다시 제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해보니까, 와, 이 구약 성경도 예수님 얘기네. 여기도 이것도 예수님 얘기네.
깨달아가니까 자기가, 자기들이 뭐예요? 와, 자기들은, 어? 이런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들이 바로 자기들과 3년 반을 같이 했던 뭐예요? 예수님 얘기야! 힘났나? 우와!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야, 이렇게 될 때,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탁, 내린 거야.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게 어딨어, 이제. 이제, 각자, 뭐요? 어, 온 세상, 나가서, 이 예수님 얘기를 전해야지. 예.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 그래서, 갈급하지 않다, 않으면 성령을 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갈급하지 않음이 제일 확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을 공부를 안 해. 예. 네. 공부 안 해요. 예. 네. 네. 왜 그 말씀의 물을 안 마셔? 왜 안 마셔요? 목이 안 말라.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말씀을 펴서 말씀을 연구할 거고 그때 그 말씀을 연구하려고 할 때 성령이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단 말이야. 네. 그러면 자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야, 더 공부하고 싶고, 예. 예. 그래서 때가 되면 쫙 하고 성령이 오면, 아, 이 어부들이 말이요, 어? 어부들이, 놀라운, 응? 놀라운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병 낫는 것하고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없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게 날라리 신자가 돼버려. 구원 받았대.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왜? 구원 받은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회 쪽에서는 그런 현상을 보고 갑상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조사심판이란 게 있어야 날라리가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가 합리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다 성령이 오면 어떻게 돼요? 조사 심판은 있을 수 없고 뭐예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음이구나. 그러면 어부들이 고기 안 잡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성령을 받아보지 못하면, 갑상구원은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저런 갑상구원, 그 뭐, 믿으면 구원받는 거 뭐. 그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 아시겠죠? 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몸에, 제가 의사 아닙니까? 미국의 내과 의사인데, 축농증 고생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동공 안에 농이 생겨가지고 맨날 열이 나고 이게 막 눈이 빠질라 그러고 이렇게 숙이면 막 이게 막 눈이 툭
벗어나려고 그래. 얼마나 막, 항상 아프고, 열이 나고, 기운이 없고, 예. 네. 면역력이 약하니까, 여기 균이 이 동공 속에 들어가서, 이제, 막, 염증을 일으켜도, 내 면역력이 그 균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 어릴 때 정말 고생했습니다. 청농증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소화불량에다가 만성 위염, 십이지장 궤양,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 가서는 신경성 대장염, 그 다음에 이제 치질, 변비, 이제 뭐 무릎팍은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제 발가락으로 내려가면 무좀. 뭐 이거 다 안 낫는 병이야. 약으로는. 예. 네. 얼마나 한심해요. 내가 의사인데. 약으로는 안 난다는 게 잘 알거든. 뭐만 강해지면 나요. 면역력만 강해지면 나는데, 면역력 강해지는 법을 아나?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 왜? 유전자가 켜져야 면역력이 강해진다. 그 당시는 유전자가 켜진다, 꺼진다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가만 없죠. 야, 평생 이거 가지고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39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고요. 네. 그러다가 39살 때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와, 하나님의 제가 연세의대 출신 아닙니까? 연세대학교, 예. 네. 예수 믿게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예수 믿는 거, 절대로 난 안 믿을 거야. 그래서 그 6년을 연세대학을 댕겨도 그래서 안 믿었어. 웃기지 마라. 학교는 좋지만은 예수는 안 믿어. 예, 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39살 때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탁 깨달으면서, 그때는 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냐면, 결국 갈급해서 그렇게 갈급해서. 목이 꽉 말랐어.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돈을 엄청 벌었어요. 이 병원을 하는데 환자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인 미국 환자들이 어찌된 판지 저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 코리안 한국 의사가 있는데 그 가봐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추천해서 다 와서 다 좋다 그러고 예 네. 그러니까 뭐 환자가 막 쑥쑥쑥쑥 늘고 막. 환자가 많으니까 돈이 막 술술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벤츠도 두 대. 한 대가 아니고, 큰 세단, 큰 거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자그마한 스포츠카. 그 참 웃겼죠. 그걸 왜 두 대를 사냐 말이야. 근데 그거 사는 거 문제 없었어. 돈이 워낙 잘 들어. 그래가지고 워낙 호화롭게 살았어요. 예. 네. 뭐, 보트도 샀으니까. 보트도. 그러니까 산다는 게 막,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왜? 어릴 때 그냥,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네. 여러분 보니까 여기 경상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응? 짜친다는 말 알죠? 짜친다가 뭔지 알겠어요? 짜친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야. 짜치서 죽겠다. 돈 없어서 죽겠다. 짜친다. 예, 막 그 돈 없는 상황, 그 돈이 부족한 상황, 그게 막 항상 스트레스고. 그런데 막 이거는 막 어떻게든 막 돈이 막 술술술술술술 굴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맛있는 거 찾아댕기고 막 술도 제일 비싼 거 막 호화판으로 막. 사람 보니까 막, 야, 산다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싶으면서, 동시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죽으면 큰일 난, 큰일이네. 이 좋은 호강을 내가 못하고 죽으면 이거 큰 문제네. 그러면서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탁 들면서 죽으면 어떡하지?가 이제 생각이 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39살로서 죽을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은 암이라. 그때부터 맞아. 내 속에 암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돼서 암 공포증이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러면서 조절이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공포 조절 장애가 생겼어. 벤츠 타고 병원에 출근하다가, 막 위에 막 위암이 생긴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잠을 못 자. 와, 그 공포증 그 참 대단하대요. 그 내가 나를 봐도 웃겨 안 웃겨? 웃기는데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악령이 이제 들어와서 상구를 이제 족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잠도 못 자고 입맛도 떨어지고 몸이 자꾸 이제 점점 약해지고 와 이게 심각해. 심각한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한국에 계셨던 장모님이 이제 우리 그 당시 우리 집 사람이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어. 그러니까 장모님은 딸 걱정이 맨날 많은데 이제 딸이 걱정되니까 또 누가 걱정되겠어? 이제 사위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딸은 이제 신세 망치는 거니까 그 사위 점을 봤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벌써 한 몇 년 동안 자꾸 부적을 붙여왔어요.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이니까 붙여오는 대로 뭐 다 찢어서 쓰레기통 쳐넣어버렸는데. 근데 그 암 공포증이 딱 걸리니까 그때 부적이 딱 왔는데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거 버렸다가 암 걸리면 어떡해. 쪽팔려도 안 버리고 안 걸리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탁 들어. 여러분 생각, 저 미국 와서 지금 내가 미국 의사야. 그리고 최신형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최첨단 미국 병원에 내가 일하고 있어. 그런 놈이 청량리 뒷골목
어느 점쟁이가 뭐예요? 부천 그 부적에 내가 의지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나 의지를 안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부적을 접어서 지갑 안에 탁 넣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야, 이상구, 너 미쳤어. 어, 미친 것 같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그러면서, 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의지를 하면, 뭔가 조금 약간은 마음이 뭐예요? 편한 것도 같아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의지하고 있냐. 의지를 할 바에는 아예 정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이래서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부적을 의지하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성령이 주신 생각이야. 저 교회는 안 댕겨도. 왜?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영은 갈급하는 자를 뭐예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상구를 사이에 두고 붙은 거예요. 네. 이제 사단은 상구를 뭐예요? 미신을 믿게 하려고 그러고 무속을 믿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쪽으로 당기게 하려고. 그 일단은 악령이 성공을 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항상 상구야. 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부적보다 하나님이 낫지 않냐? 그거를 제가 받아 뭐요? 드린 거야 성령의 음성을. 그건 내가 한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생각들이 다 성령이나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이다라는. 자, 여기 보면, 악령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생각을 넣어줬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생각은 악령이 넣어주고, 방금, 야, 부적보다는 하나님이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을 성령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예요? 다 자기 처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있다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없다 할 거고 그걸 누가 어떻게 믿어? 아이 난감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까?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탁, 그런데 그때 성령이 상구야. 하나님이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물어봐. 있다고 가정하라.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있는 걸로 치고, 일단 물어봐. 있으면 대답할 거야, 안 할 거야? 있으면 대답하지. 맞았어. 그래서 제가요,
제가 진짜 그때 일생일대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나는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구나. 그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가 제 마음속에 탁 나타나. 성령이 온 거예요. 와, 하나님 있고. 그때부터 이상구가 돌아버렸어요. 우리 주위 사람들 다 돌았다 그랬어. 왜? 그 돈 잘 벌던 병원 하기 싫어. 이제 벤츠도 별 취미도 없고. 관심 있는 건 뭐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KBS에도 나가게 해주시고,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안식교에 들어간 것을, 그건 참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장로교회다, 뭐, 이렇게 개신교회 갔으면, 이 하나님이 병자를 고친다, 지금 이 뉴 스타트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안식교에서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주로 음식, 뭐 현미밥, 뭐 운동, 뭐 채식, 이런 얘기를 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님께 받은 그 영감으로 해도 이게 잘 안 통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무리 말씀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얘기를 해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지고 계속 무슨 녹즙으로, 뭐 디톡스로, 뭐 자꾸 물질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제 후기에 들어가서 실망을 하고, 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 고친다는 말이 뭔지를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상당히 힘이 빠져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뉴 스타트의 개념은 지금 온 기독교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또 사용하셔서 이제 나를 개신교회 나와 가지고 개신교회를 향하여 제가 안식일 교인일 동안은 제가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여기 안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오시고 또 이런 개신교회 초청을 받아가서 이제 강의하니까 다 좋아해요. 그래서 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구나. 그래서 저는 야, 내가 안식일 교회를 떠나면 이거 외로워서 어떡하지? 뭐 더 이상 뭐 이걸 전할 때도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요즘은 제가 안식일 교회 있을 때보다 더 바빠졌어요. 그리고 참 좋은 분들, 솔직히 안식일 교회 있을 때는, 아이, 뭐, 일요일 교회 사람들, 너희들은 다
다 엉터리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와서 여러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 만나보고, 참 기뻐요. 그래서, 이야, 이제 눈이 떠지고,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라는 생각에 얽매여가지고, 복음이 확 트이질 못했어. 복음을 알긴 알았는데, 그래도 율법적인 그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지금 막, 너무너무 뭐예요. 예. 네. 그래서 몸이 엄청 더 건강해져 버렸어요, 제 몸이. 예. 네. 그 몸. 네. 그래서, 와, 그것이 영적으로, 와, 제가 한, 첫 한 2, 3년 동안은,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어떤 목회자나 신학교수가 또 저를 반박하고, 또 제가 또 반박하고, 다 왔다 하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다 정리가 됐어. 정리가 다 이제 저도 그 바람에 제가 막 엄청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강의하는 게 막 너무너무 재밌어. 옛날에는 뭐 여기서 느끼고 성경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런 게 맥히는 데가 많은데, 이제는 참, 예, 와, 이제 뭐가 보이구나,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병이 나야 되는 환자로서, 내가 진짜로 한번 알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 없냐, 그러고 묻는 거예요. 질문 안 하는 거 보면 아직도 갈급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결국 제자들도 다 이 성경 공부를 하나 하나 해 보면 그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걸 깨달아 갈수록 즐거워져, 기뻐져. 아,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성령이 점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정말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꾸 재밌어지고, 그러면서 행복해지고, 동시에 건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 여기 임양일 씨,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간암 말기, 6개월. 2년 전에. 지금 뭐,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분들 나오면 저는 또 뭐요?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 아시겠죠? 역시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사랑해 보니까 즐겁죠? 사랑 안 할 때보다.
그럼요. 사랑해보면, 이게 남자와 여자가 둘이 같이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런데 이제 내가 좋다. 내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보자. 그렇게 되면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나와 하나님이 먼저 가까워져. 왜?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의지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그것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살지. 그럼 편하다가 보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래서 이 그래서 저도 그 이 뉴 스타트도 해보면 그 도전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저도 그 이제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다 낳고 하실 일이지만은 이제 운동도 너무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죠. 너무 과로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탁 해서 운동을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하자. 운동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쉴 때는 어떻게 확실하게 쉬고 일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그러자.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 자체가 훨씬 더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구나. 이야,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더 성경에서 더 찾아보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많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번에 정두원 씨가 죽었대요. 한때 그냥 권력의 최고봉에 올라갔던 정두원 의원이 죽었는데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죽었어. 횟집을 시작했다며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미쳤지, 웬 횟집이냐. 그런데도 뭐 먹고 살려니까 횟집 하자. 그래가지고 너무 보세요. 의미가 없다고 느낀 거예요. 아시겠죠? 의미 없으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유전자가 반응할 수 있는 뜻이 없었죠. 의미가 없었지니까. 그럼 유전자 급격하게 꺼지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우울증.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우울증으로 많이 시달렸대. 근데 우울증에 일단 걸리면 이제 위험하죠. 어떤 순간에 그냥 칵 죽어버리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악령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엉뚱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앞으로의 내 삶에 의미가 있어야만 진심으로 낳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뭐 낳아봐도 앞으로 산다는 게 별로 뭐예요? 의미 없잖아. 이렇게 되면
아프니까 불편해서 낳고 싶지, 앞으로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낳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작정하고 바짝 성경 공부도 하고 뉴스타트 강의도 열심히 듣고 맞아 그리고 필기도 하고 보세요. 이 아가씨 얼마 노트가 지금 이래요. 눈이 바짝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그러면 또 노트에 써놓은 것도 나중에 또 보면 또 유전자 또 켜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나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를 하기 시작,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점점 이거 재밌네?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궁금하고 그렇게 되면 그 이제 성령이 싹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순간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은 삶은 나에게 암이라는 병만 주었습니다. 정말 지금부터는 암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삶, 정말 건강해지는 삶, 유전자가 정말 잘 켜지는 삶, 정말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병만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뉴스타트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자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우는 동안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